하는 시즌 두 번째가 시작된 지 또 4주차 정도 되죠. 네. 야,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 계속하고 있습니다. 자, 계속 주제는 슬기로운 생활. 문화편 가겠습니다. 문화편 계속 가고 있는데 집에서 있는 시간이 또 많아지잖아요. 방학이고 뭐 학생 가족인 친구들은 계속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고 또 루스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지혜롭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? 신앙인으로서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 뭐예요? 저는 생각보다 제가 몰랐던 것이 제가 청소를 많이 해요 집에서. 그런데 청소를 할 때마다 신혼이니까 들을 수 있죠. 네, 청소를 할 때마다 음악을 틀어놓거든요. 채널이 있는데 그게 뭐 하루를 상쾌하게 해주는 찬양. 아, 요즘에는 뭐 이렇게. 전 집에서는 주로 그냥 거의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. 편집하고 일하고. 손으로 묵상 편집. 그러니 아침마다 손으로 묵상 시작해 주시고요. 근데 요즘에는 진짜로 그 기훈 전사님도 보내주셨는데 그 부모님이 이렇게 우리 예배를 그 TV로 해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. 제 얼굴이 TV에 나오는 거 보고 할머니가 기훈이가 왜 TV에 나오냐. 저는 손으로 묵상 하니까 뭐 나중에 멋진 강의도 해주시겠지만 손으로 묵상 보고 아니 어떻게 좀 그 큐티를 하면 좋겠다. 우리 한올교회 공식 큐티 강사. 큐티는 근데 어떻게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었나 이렇게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성경책 보는 습관을 들이게 하려고 미션을 줬대요. 근데 첫 번째 미션은 일주일 동안 성경책 위에 손만 올려놔라. 손만 올려놔라. 2주차에 펴보기만 해라.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발만 잡고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시작이 되지 않을까. 그 습관을 만드는 거죠. 네. 저는 오늘 나에게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. 그래서 그 말씀에서 그 가끔 우리가 내가 마음이 동하는 건 내 마음의 상태랑 동해. 그래서 힘들어, 그래 나 힘들어, 기뻐 간데 그거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행동에 집중해 보셔라.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위로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그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행동에 집중해서 그걸 찾다 보면 하나님이 이 인물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? 좀 중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는가에 집중해 보시면 적용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 난 이렇게 해볼까? 이렇게 좀 바뀌거든요. 지한이랑 놀아요. 일 안 하면 놀아요. 저는 혹시 좀 집에 있는 시간이 있으시다면 찬양을 하되 악기를 배우는 거 좋지 않아요? 요즘 악기 같은 거 옛날 같은 학원 가서 배우면 좋은데 혹시 학원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시면 죄송하고요. 요즘에 유튜브로 거의 다 배울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저것도 우리 성도님 중에도 계시지만 그림도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그러니까 이게 예술적인 거 해보는 거 뭔가 전시 우리가 나중에는 이게 우리가 앞에서 그냥 이제까지 시대가 달라졌다는 게 되게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냥 찬양을 준비해서 앞에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가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 작품을 보여주고 이 작품은 이러한 마음으로 이걸 그리면서 어떤 마음을 느꼈습니다가 또 간증이 되기도 하고 뭐 정말 어설프지만 내가 노래를 만들었다면 그것도 그냥 연주로 들려주고 이런 마음에 이런 고백으로 만들었습니다. 또 글을 썼으면 글을 그냥 이렇게 읊어주거나 이것도 또 하나의 이제 우리의 문화적인 모양이 아닐까. 오히려 요즘이 그저 코로나 시대에 그런 게 많아졌다면서요. 맞아요. 새로운 거 배우고 요리도 있겠다. 기도하며 주님. 주님. 어쨌든 이게 좀 의미 있게 자신이 깨달은 것을 또 나눌 수 있고 그 안에서도 또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선물인 것 같아요. 선생님 저거 하나 해줘요. 집에 십자가 다 있으시죠? 걸려 있으시죠? 예쁜 십자가 만드는 그런 거 한번 하면 해도 좋겠다. 2월쯤에서 나무 깎아서요? 아니 그거든. 그러니까 여기 좀 또 목공의 관심이 때문에. 맞아요. 한번 해볼까? 한번 걸려볼까? 그 요새는 되잖아 그 앞에서. 요새는 그런 집콕 취미로 우드 카빙이라고. 맞아요.
뭐 그렇게 이렇게 조각칼이 그 옛날 그 뭐 우리 초등학교 때 하던 그 조각칼이 아니라 진짜 전문적인 그런 세트들이 다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막 숟가락 이런 거 우드 숟가락 만들고 이런 세트들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십자가 해보자. 네, 간단하게 십자가 나무 십자가든 아니면 뭐 예쁘게 해서 집에 하나 걸 수 있게 예배 끝나고 한번 그거 만들어 보고 가는 거 어때요? 거기 사면 되겠네. 야, 또 저희가 나눈 이야기 외에 또 집에서 또 여러분들만의 또 집콕 문화생활하면서 의미 있게 보내는 여러 가지 있다면 또 소개해 주시고 싶은 좋은 거리들이 있다면 또 남겨주시면 또 그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. 어쩌다